바로 노리오? 네, 노리오도 해줄게요. 손해가 나는데? 저 친구들? 홍진호? 홍진호로 할게요. 홍진호. 네, 홍진호 하나. 아, 카카오 반응 완전 느리네. 빡치는 부분. 홍진호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홍진호 말고 또 이대호. 이대호로 해줄게. 이대호. 자, 일단 다 됐죠? 다 됐고요. 뭐야, 돈 이거밖에 안 남았어? 200만원 모았는데 9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요? 도크에서 대열 변경. 대열 변경.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개조. 고로세 기암이거든요. 네. 뭐 바꿔주는 게 좋으려나? 기암은. 아, 기암도 그냥 그대로 갈까? 이대로 갈까, 그냥? 물자창고 하나 대신에 해병대기실 하나 더 만들어. 네, 잘 되면 다 이기겠네요. 아니, 나는 그것도 지방함대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지방함대 어떤 걸로 써주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방함대. 싼데. 지방함대로 쓸만한 거 없나? 갤리온 하나 기암으로 두고 카락을 갖다가 네 대를 둬가지고 할까요? 짐칸 다섯 개 되는 거. 네, 갤리온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기암으로 세워놓고 나머지 카락으로 갔다가 도배해가지고 쓸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물자 창고 하나만 달아줘도 멸종이 운영한다고요? 그래요? 경갤리온도 다섯 개 나오면 경갤리온이 나올 듯. 지방한데 아직 못 만들어요? 지방한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가자! 여러분들! 통솔력이 150 넘어가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건가? 잠깐만. 통솔력이 150 넘어가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건가? 150 넘는 애가 없네요. 가자. 자, 여러분들 이제 세이브 해주고 적들 다 박살내러 갑시다. 아무 바발이면. 자, 필요 최소하고 기암 중시 이렇게 해서 넣어봅시다. 카카오 나오는 도시에 투자해서 카카오 짐칸 모아 사서 투하여. 아, 그래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자 자동이동 일단 다시 제 사는 대로 돌아갈게요. 르안다로 가줍시다. 아프리카하고 그 뭐냐 나갈프 상에 네, 인도 쪽하고 아랍 쪽하고 완전 지배할게요. 이제 완전히 지배하겠습니다. 칸 다섯 개 몇 개 두는 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애들 다 죽여버릴까요? 아프리카하고 여기 다 죽여놓을까 일단? 산조를 들어가야 돼. 산조르제로 가서 실비에라 상에 일단 박살내 버릴까요? 실비에라 상에 박살내. 조선 문서 발송. 실비에라 상해한테 일단은 선전포고 해주고요. 선전포고 해주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실비엘라 상해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볼게요. 다이데스군 실비엘라 상해 베르데부터 쭉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 박살내줄게요. 베르데부터 이동하면서 싹 박살내주겠습니다. 교섭문서 갔겠지 이제? 네 세력 클릭하면 보임. 케이프타운 자동항로가 없다고요? 오케이. 전자발찌 녀석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전자발찌 상해가 이제 네, 실비엘라 상해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죠. 무역은 이제 끝났어요. 무역은 끝났어요. 이제 일단은 싹 다 정리할 겁니다.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정리할 거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리고 뭐냐 인도 인도 쪽 다 정리할 겁니다. 아우 아무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보면은 너무 잘생겨서 소름 돋는다고요? 자 자 분사 투자 이 정도 해주고 산조르제 붙어 죽여버려 한기로 해. 쏴 쏴 왜 안 쏴. 안 쏘지? 가까이 쏴야 돼. 오케이.
이런 거 이기면 점유율 늘어난다고요? 전개로 해주고요. 자, 실비엘라 상에 여기 군사 투자 먹어주고요. 해주고 수비해주고요. 최소로 맞춰줍시다. 이렇게 해주고 주랑 상투매 가줄게요. 자, 포로 붙읍시다. 포로 붙어줄게요. 그래, 한 포로 싸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자, 상투매 들어와 줍시다. 실비엘라 상해가 여기 차지하고 있네. 당신이 바바리맨이란 사람이요. 산조르제 조합에서 당신을 찾고 있던 것 같은데. 응? 산조르제? 선원이 모자라는 데가 있대요. 제가 싫냐고요? 정말 화나네요. 아니요, 싫은 거 아니에요. 싫은 거 아니고요. 백병전은 안 하실 건가요? 백병전은 아직까지는 좀, 네, 부담되네요.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빨리빨리 먹어야 돼가지고 백병전은 아직 좀 그럴 것 같고요. 자, 13개. 타운의 에스피노사 상해한테 지금 먹혔네요. 여기 실비엘라 일단 망하게 합시다. 상투매로 가자. 유키아사 있으면 백병전 좋을 텐데. 얘네들 저 어딨냐? 산조르제로 향하고 있다고? 산조르제? 야, 덤벼봐! 이거 잡으면 끝나죠? 부셔버려, 부셔버려! 빨리 뭐해!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어떡해. 오케이, 잡았다. 실비엘라 상에 해산했대요.
갑판에서 아 천원평성에서 네, 기한정지 해주고 산조르제 조합으로 가요? 일단은? 퀘스트 하기 전에 일단 다 죽여버리는게 낫지 않나? 네 산조르제 조합 들르기 전에 그냥 애들부터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일단 갈게요. 아 도둑맞은 가면을 찾아달래요. 백인 같다는 소문이라. 우선 광장으로 가보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봐! 자, 당신네들 뭐야? 응? 이방인들은 당장 나가라. 이방인들이 우리 가면을 훔쳐갔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여서는 안된다. 그러시다면 내가 먼저 이름을 밝히지. 내 이름은 와무. 아 아니구나. 내 이름은 물소이나. 어 야무 야무치 아 아무키치다. 아무카치 아무카치. 네. 바바리맨님 어찌하심? 이름에 자신 있는 자신이 만든 별명과 격언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말에 의하면은 저쪽이 물소고 저희들이 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는 물소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라 이름과 별명이라. 나는 와무! 나는 북의 태풍 와무. 나는 와무 사막의 늑대다. 어떤 걸로 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와무 한방중의 가시나무다. 나는 북의 태풍 와무. 나는 와무 사막의 늑대다. 그래 울프 내가 울프. 아우 나는 한밤중에 가시나무다는 너무 약한 것 같고 제가 볼 땐 태풍의 와무다. 바람에게 침을 뱉은 자에는 자신에게 침을 뱉은 어리석음을 알리라. 두 번째가 나을 것 같죠? 네 길게 강가에서 자며 강물을 마시는 소는 하늘에 나는 꿈을 꾼다. 소는 날아가는 철새를 올려다보다 내려다보는 것은 죽는 순간뿐이다. 철새는 바람을 알고 별을 알며 때를 안다. 소는 비를 모르면서도 강을 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오케이. 에? 아무카치가 한숨 일하는데요? 완벽하게 당했군. 지중해야 부케라. 교역소에서 찾아보래요. 아, 망했는데? 뭐 그냥 알아서 찾으면 되겠지 뭐. 돌아다니다 보면 찾겠죠 뭐. 네. 돌아다니다 보면 찾겠죠 뭐. 일단 수리해주고 스토리 꼬였다고요? 네 지중해 나중에 가고 일단은 네 아프리카하고 싹 다 정리해줄게요. 아프리카하고 뭐고 일단 다 정리해줍시다. 숫자를 내라. 정보에서 함대 정보 잠깐 볼게요. 2분 함대 야디제도. 아니 얘네들은 알아서 하는 건가? 얘네들은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띤이에요 우띤. 쟤는 내가 조종 못하나? 지방함대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쟤네들 아예 손 못 대는 애들이에요? 터치도 아예 안 되는 애들이야?
아프리카 아시아 순으로 먹을 거냐고요? 일단은 볼게요. 일단 네,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도까지 먹고 난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 먹어야지 돈이 잘 벌린다고요. 아시아 쪽에다가 나중에 지방함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돈을 좀 뽑아내야겠다. 뭐야, 함대에 쥐가 발생했다고? 빨리 치워. 자, 여기 기약합시다. 쥐 빨리 잡으라고. 쥐를 못 잡나? 시작. 3, 2, 1. 쥐를 잡자 찍찍찍. 쥐를 잡자 찍찍찍. 오케이 다 잡았어. 쥐 다 잡았어요. 이명박이야? 아프리카를 지배하러 갑시다. 아프리카는 내가 접수한다. 아무가 접수해주지. 오, 타원이 공격해왔대요. 죽여버려. 기프타운 항복했대요. 자, 여기서 교역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것들 다 가져가 줄게요.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진짜 조금이더라도 돈을 조금씩 벌어야지. 아, 한판 하고 싶어. 미치겠네. 이리 하기 싫다면 떠나는 것이 어떻겠나. 떠난 편성. 여관에서 3일 숙박. 배 이름이 쩌네. 네, 배 이름 좋죠 여러분들. 배정도 고로세, 생수, 야루, 홍진, 호, 이대호. 네, 이렇게 있어요. 바다 위로. 지금 통솔력이 150 이상이 넘는 애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지방함대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적들을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만들어줍시다. 나가이프 이벤트 아직 안 봤어요. 나가이프 이벤트 아직 안 봤습니다. 봄을 아직 못 찾았어요. 나가이프 이벤트 아직 못 봤는데요. 패자의 증표 아직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지금 돈부터 일단 벌고 그거 있습니다. 부터 벌고 지금 상해들 다 때려부수고 있어요. 소팔라 공격. 소팔라 항복. 와, 여기 돈 많이 드는데? 타라 이거 사주고요. 왕의 모스크지도 사주고. 아, 나가이프 밀어버려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요? 선언 편성에서
교선소에서 수리해주고요. 또 할 거 없지. 교역소에서 요런 거라도 매각하면서 이제 네, 좀 돈을 벌어야겠죠. 요런 거라도 매각하면서 돈 벌어줍시다. 일단 여기부터 갈게요. 마다가스카르 여기부터 가자. 여관이요? 여관은 왜요? 여관 안 가도 되잖아요 지금. 지금 여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를 일단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모여있다고? 군사의 투자. 아 이벤트 있어요? 바다 위로 이벤트 좀 이따 볼게요. 자 모잠비크 잡아줍시다. 쏴. 보겠죠. 와, 돈이 벌써 모자른데? 근데 돈이 벌써 모자른데요? 네. 돈이 벌써 모자라. 큰일 났어요. 와, 200만 원이나 모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200만 원 모아 가지고 이제 아, 이제 여기 좀 점령 좀 해야겠는데. 이거 거의 돈 한 2천만 원은 있어야지 다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부족한가? 돈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선언 한번 보여주고요. 돈 진짜 부족하네. 삥 뜯어야죠. 그러니까요. 삥 뜯어야 되는데. 저기 에스파노 1상에 1함대 있네요. 저기 죽여버립시다. 가가지고 죽이러 갈게요. 후반에 가면 등골 빠짐. 나를 상대하려 하더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보군. 나를 화나게 하면 어찌 되는지 내 톡톡히 보여주리라. 그 용병을 데리고 와라. 날 찾았나. 이제 바다 위에서의 싸움도 익숙해져야 하니 이번 기회에 백병전의 연습이라도 해주도록 하지. 포로 싸워줄게요. 포로 부셔버려. 그래 좋아 좋아. 백병전은 하면 안되죠. 지금은 선언이 별로 없어가지고 백병전은 모잠비크가 하겠다고. 뭐야 뭐야. 야 포위되고 말았어요. 이 항구로 올 줄 알고 있었다. 해전에서 이겼다고 안심하고 있다니 어리석군. 내 세력권 안에서 미세를 떨쳐 모았자 결국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는 거 몰랐더냐. 자 없애버려라. 그만하지. 그럼 누구냐. 지금 떠든 게 아 용병님이시군. 내 놈의 이견딸이 모른 적 없을 텐데. 해상에서의 일을 육지에까지 끌고 들어오더니 정당치 못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시끄럽다. 이 정도로 내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고 말리라. 결국은 그 천한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군. 더러운 놈이다. 이런 자 손을 잡았다니. 다들 가도 좋다. 오 돈 주고 네 돌려보내네요. 에이 보여주지 않겠나? 으악! 겁나! 뭐 저런 놈이 다 있을까? 잘못하다가 크고 다치지도 모르겠다.
그 도망갔네요. 아이씨 이제 동료 되겠죠? 보니까 잠깐 좀 전에 계약은 없던 일로 할 셈인가? 그거야 너가 계약을 끝내기 위해 해본 말이니 그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계약금 5만이라고 했지? 오 방금 보여준 것으로도 충분하다. 오 알페라도 신이 동료가 됐대요. 자 일단 여기서 군사투자 에스파노 상해를 전부 없애버립시다. 에스피노 상해 14%. 유향을 갖다 좀 사줄게요. 요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선은 한번 모아주고. 제독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이 팔찌 좀 무겁긴 하지만 계속 차고 있으면 체력 단련에 도움이 될 거야. 마모의 체력이 1 올라간대요. 아 이렇게 또 저런 게 있네. 코코님 안녕하세요. 유하. 갑판 한번 가보자고요. 갑판에서 알페라두신 얘는 해병 대기실에서 일단 대기 이렇게 해주고 일단 모가디슈부터 갔다가 갈게요. 여기부터 갔다가 여기부터 일단 점령해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시다. 다시 와 돈이 벌써 없는데 이거 나갈풀도 못 잡겠는데 이러다가 나갈풀도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너무 없는데? 도망가는데? 쫓아갑시다. 아, 돈 받고 해산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잡았어! 국경 대파 퍼펙트로 이겼네요. 빨리 내려가 줍시다. 저기 일하는데 또 있네. 죽여버리고 싶긴 한데 일단은 또 싸울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죠? 아니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 투자해서 없애버립시다.
한번 해주고. 허팔라르 이동. 지도 보면 세력 나오는데, 세력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에스피노 상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이제 먹어주고 두 번 정도 싸워주면 아마 이길 것 같아요. 겁이 없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저렇게 계속 뽑아야 되는 걸까? 자, 군사 투자. 요. 오케이. 수요 대전 한번 해줍시다. 바다 위로 나가면 또 싸우겠죠? 부터 오케이, 다 부셔버려. 그냥 부셔버려. 오케이, 잡았다. 해산한 거 맞죠? 에스피노 상의 끝인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끝났어, 끝났어. 다 잡았어. 아, 해적 생겼다고요? 괜찮아요. 그라우스에 해적 생겼다고요? 그래봤자 뭐. 동남아 빡세다고요? 아, 그래요? 유적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절. 나갈프를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갈프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장해주고. 자동이동. 인도양으로 가줍시다. 해적이 갤리온 끌고 다닌다고요? 그래요? 갤리온을 끌고 다녀? 아, 동남아가 해적이 갤리온 끌고 다닌다고? 네네네네네. 인도양 세력치 1위 찍어야겠죠? 쪽을 제가 처음에 그냥 나와가지고 투자를 제대로 못했었어요.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여기도 이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도시가 저걸 갖다가 한번 일단 열어줄게요. 도시를 갖다가 여기인 것 같은데. 단계로 해주고요. 자, 여기 계약. 나갈풀 상해로부터의 진서입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또 물에 부른 돼지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싫어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아, 상업에 투자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도니아도 그런 일을 가지고 야단을 치다니요. 아미나 언니, 그럼 언니는 그 인간의 이름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데. 좀 전에 해견 장소에서도 그 능글 맞은 시선으로 우리 무슨 물건이나 살피듯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난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싶었다고. 분수도 모르는 돼지래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애들이 네 돼지를 보면은 저렇게 싫어해요. 뭐 저 시대에도 미투를. 내 귀여운 앵무새들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군. 자, 오늘 그 정도로 해두자고. 바바리맨님, 나갈풀 상해로부터 진서를 어떻게 할까요? 네가 직접 봉투를 열고 읽어보거라.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겉봉에 친전이라 쓰여있습니다만 나도 만지고 싶지 않구나. 띠용. 알겠사옵니다. 와무 바바리맨, 유럽 열강의 진출에 대비해 당신과 의논한 일이 있어. 캘리컷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다. 캘리컷이래요? 캘리컷으로 갑시다. 캘리컷 함정이라고요. 함정 만화예요. 만화 무스카트. 여기 호르무즈 먼저 가줄게요. 호르무즈. 여기 전자발찌 아직 상위가 100%가 아닌데. 네, 나갈풀 밥이죠. 밥 허접이요. 허접. 자, 여기도 상업에다 투자. 매각할 거 다 매각해줄게요. 인간이나 사서 팔아야겠다. 아, 인간 말고 저게 야자유를 사서 팔아야지. 캘리컷으로 가줄게요. 여기까지 내가 뚫어놨습니다. 배 한 칸만 짐 칸 다섯 개 하고 나머지 없애면 편할 텐데.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바람의 파이터님, 와, 똑똑하시네요. 저보다 똑똑하면은 맨사회원 돼도 되는데. 제가 비공식 맨사회원이거든요. 바바리맨 짱! 잘아주었어! 변함없이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군요. 언제 보아도 미인들이란 말이야. 오, 볼수록 괜찮단 말이야. 네트라이언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아, 역겨워. 소름 끼쳐. 언젠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갈풀, 내게 용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나? 아, 그랬었지. 내 정신 좀 봐. 깜빡 잊고 있었군요. 저 인간 정말 잊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자, 제 거처로 가십시다. 도저.
인도양의 유럽 열강의 선박들이 마치 제집인 양 드나들듯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런 저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같은 지역 동지인 전자발찌와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이 어떻소? 그런 얘기를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 그렇다면 가장 먼저 침략당할 도시라면 어느 도시겠소? 아마도 아덴과 소코트라가 아닐까? 아덴은 홍해 입구를 제압할 수 있는 요충지고,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중계점으로서 소코트라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도시겠지. 자, 그곳은 내가 지켜주지. 감히 손도 못댈 탄탄한 도시로 만들 테니 두고 보시오. 아직도 모르겠소. 나갈프의 상의가 지킬 테니 도시를 비워달란 말이오. 아, 그리고 짐을 덜어주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 뭐 금마 10만 입 정도만 받도록 하지. 디온. 꽤 흥미있는 제안이군. 오도도돗. 그렇고 말고, 자 당장 계약을. 그 전에 그쪽의 성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쪽도 제안 한 가지를 하도록 하지. 응, 제안이라면. 뭘 그리 놀라는가. 이쪽도 아젠과 소코트라에 대한 사용료를 좀 받았으면 해서 말이네. 사용료? 채 보기보단 째째하군. 많이는 못 내겠으니 그리 아쉬워. 처음 한 달만 받을 테니 염려 말라고. 자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일세. 첫날은 금화 한 입, 다음날은 금화 두 입. 이런 식으로 한 달만 매일매일 두 배씩 늘려서 지불해준다면 금화 10만 입건과 함께 자네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하지. 하바리맨님! 에, 그뿐이요? 3일째는 4입, 나흘째는 8입, 후 돈도 아닌 금액이군. 아, 그럼 그렇게 하지.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네. 그럼 이만. 한 달 뒤면 돈 엄청 불어날 것 같은데? 이런, 아미나는 벌써 눈치챈 모양이군. 야, 얘 하타마이, 하티마 이거 안 되겠는데? 얘 돌머리네? 방금 조건이라면 그 돼지에게 중요한 두 도시를 그냥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닌가요? 이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으로 보이나 보지? 내 귀여운 앵무새가 너무 걱정이 많군. 행운이라 서두르지 말고 느긋이 기다려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법이지. 긴 여행에 다들 지친 것 같으니 좀 쉬어갈까? 어머, 너무 좋은 곡이야. 오, 베나질이라는 여자가 노래를 부르네요. 아, 가슴속에 점 있는 노래야. 정말 실례하겠지만 지금 그 노래는? 그래? 패자의 증표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대요. 그 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을까? 동쪽 어딘가로 간다고 했대요. 아이템 사주자. 이런 목걸이도 다 사줍시다. 자, 나 근데 돈이 없는데 지금 큰일이네. 이거 돈이 없네요. 큰일 났네. 이거 교육을 다시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개조해서 짐칸 늘리고 교육하자고요. 룰루룰루룰루! 이 정도 금액이라면 내 얼마든지 그냥 주지. 하하, 룰루룰루. 해줘. 무장포대 이거 네 대로 하지 말고 한 대를 줄일까? 아, 너무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돈이 좀 많이 그거네요. 딸 존버하라고요? 한 달 자면 어차피 돈 들어올 텐데. 잘까요? 아이고, 나 벌써 해버렸는데. 자, 한 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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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와!
관계지. 다른 것도 아니 나갈 부상에 돈이 떨어지다니. 지금 자금 융통이 어렵다니 대체 무슨 말이야. 이 뭐냐 이게 전자발찌에 지불한 금액이 계산대로 지불했을 뿐입니다. 주인님 이제 나갈 부상에는 파산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액수가 나오냔 말이다! 니형 억단위가 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다니 나갈 표현도 꽤나 어리석군. 이제 이 돈 가지고 나갈 표현 쪽 다 먹어버리면 되겠네요. 오, 10일 만에 대략 1000배가 되는 셈이지. 1000배. 다는 못 받아내네요. 네, 다는 못 받아냈지만 그래도 네, 받을 만큼 받았네. 자, 투자를 해줍시다. 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싼 걸로 투자. 싸게 갑시다. 여기 어차피 해적도 없는데 당분간 상업투자 하자고요? 여기서? 아니 아까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해주면 되잖아요. 그 뭐냐 타마린다하고 바닐라하고 교역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지 않나? 동남아 쪽에 잠깐 하나만 투자 좀 해놓고 네 여기 나갈 필요 일단 다 트라랑 아덴 다시 투자해야 되네. 보아 쪽으로 일단은 자동 이동해줄게요. 여기 일단 싹 다 먹어줍시다. 여기 일단 싹 다 먹어줄게요. 네, 여기 일단 싹 다 다시 먹어줄게요. 나갈 풀 사라진데 다시 먹어줍시다. 돈 많이 드네 여기. 나갈풀이 먹어놨던데 싹 다 먹어 지워줍시다. 되게 쉽게 가네. 처음에 먹어줄게. 전개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빨리 가줄게요. 얘네들이 알아서 돈 잘 버네. 알아서 돈 벌어주네요. 지방 한 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방 한 대가 있어가지고. 하주대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교역 쪽이 더 낫겠지? 위로 아덴 쪽으로 가줍시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12시가 다 돼가네요. 선수에서
다음 편에서 혹시 필요 최소로 다 바꿔줄게요. 14일밖에 물자가 모자른다고? 14일밖에 못 들고 다니는데요? 모델을 일단 좀 바꿔줘야 돼. 여기까지 일단 바꿔줘. 나중에 다시 붙여주면 돼. 이렇게 해주고 일단 동남아 쪽으로 조금 가줄게요. 이쪽에 있는 것들 다 먹어줘야 되나? 교역 좀 나중에 하고 여기부터 가줄까? 베르데로 가줄게. 교역부터 하러 갈까요? 교역부터 하러 가자. 돈 모으러 가자. 돈이 없어가지고, 네. 돈 모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자, 여기서 뭘 사주는 게 좋을까요? 사치품. 제가 볼 때는 식료품을 사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프리카 쪽에서 한번 팔 것 같거든요. 요거에 갖다가 소팔라까지 합시다. 알아서 가겠지? 다들 벌써 잠드신 것 같네. 이 게임 하면은 다들 잠들어. 구경하면서 누워가지고 우리 남아있지 않고 한번 더 가면 돼. 걱정마. 자, 물부터 일단 보충해주고요. 여관에서 숙박. 오케이, 돈 비싸게 팔죠. 팔리죠 이것들. 향료를 갖다 좀 사줄게요. 향료.